안녕하세요, 에이미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을 딱 하고 나타난 이유는 바로 고정 픽서를 사용하기 위해서거든요. 이거 진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 찍게 됐는데,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픽서 1위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메이크업 평상시 할때좀 무너지거나 특히 이상하게 원래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뜨고 이번에도 촬영할 때 떠가지고 아 진짜 너무 심각한데 뭐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픽서들 좀 괜찮은 거 알아보다가 올리브영 1위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딱 준비를 해왔답니다. 이거 지금 여기 보면 뷰티 어워드 이것도 1위가 되어 있고 게디뷰티에 보면은 화장빨 고정 픽서 1위로 이쏘 내추럴 메이크업 픽서가 되었다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메이크업 전에 뭐 기초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그다음부터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도 되고 아니면 메이크업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딱그 고정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기초 마지막 단계에서 발라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메이크업에 이제 밀착력을 조금 높여준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화장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사용하게 되면 지속력하고 고정력을 높여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베이스 메이크업 한 다음에 한번 좀 건조하니까 뿌려주기도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한번더 뿌려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아직 안 뿌린 상태인데 뿌리게 됐었을 때그 느낌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오늘 또 나가기 전에 막 뿌릴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흔들어 주고 나서 지금 앞머리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뿌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방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분사력이 진짜 엄청 고와요. 엄청 미세한 고온 분사 방식이라서 약간 안개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막 뭉치거나 그런 느낌이 안 남고 피부에 딱 촉촉한 느낌으로 자리를 잡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 픽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얼굴에 약간 수분 공급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스 메이크업 다음에 이렇게 한번더 뿌려주고 나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줬을 때 훨씬 더 촉촉하고 오래 간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고정력하고 지속력을 높여주다 보니까 원래 메이크업 하고 나서 시간 지날수록 약간 번들거리거나 뜨잖아요. 근데 그 번들거림이 없게끔 약간 뽀송뽀송한 느낌을 연출해주기도 하고 피지하고 땀이 이렇게 점점점점 나오면서 메이크업이 이렇게 뭉치는데 그걸 막아준다고 해요. 그니까 저도 이렇게 픽서를 알아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보험도 많이 되고 촉촉하기도 하고 메이크업도 되게 오래 가고 그래서 꼭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좀 일상생활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집에 들어왔었을 때 피부 상태랑 얼마만큼 이게 유지가 됐는지 그리고 지금 상태가 얼마만큼 지속이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 제품 바르기 전에 베이스 메이크업 하기 전부터 발라주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거 똑같은 브랜드의 쏘 내추럴에서 나온 코팅젤 픽서거든요. 이거는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밀착하는 식으로 먼저 발라주는 픽서예요. 그래서 약간 기초 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발라주시면 되고 이게 바르는 젤 타입이기 때문에 약간 메이크업 묻어남은 형상을 제일 막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마스크 같은 거에 묻어나는 분들 이거 바르고 나서 이렇게 메이크업 했을 때 그게 가장 적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제형 자체가 되게 촉촉하고 약간 수딩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발랐었을 때 훨씬 더 건조함을 많이 잡아주고 이게 어떤 느낌으로 발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이크업 전에 픽서 젤 발라주기. 이제 손등에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의 느낌으로 투명하거든요. 투명한 젤 타입이고 이렇게 발리거든요. 되게 라이트예요. 그래서 평소에 얼굴에 뭐 바르고 나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중에 자꾸 들뜨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선크림 같은 거 바르고 나서 이제 얼굴에 메이크업 할 때. 그런 분들이 이런 거 바르면은 진짜 얇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쏘 내추럴 제품 자체가 되게 향기가 좋거든요. 저는 진짜 항상 화장품 리뷰할 때마다 향기 향기 거리는데, 향기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진짜 마찬가지로 향기 진짜 좋으니까, 저는 평상시 좀 메이크업 들뜬다, 좀 이런 거좀잘 잡아주는 제품 뭐 없나, 이런 거 찾아보시는 분들, 이거 꼭 써보시면서, 같이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